안녕하세요. 물주택자 예술을 쓴 남희정 작가입니다. 오늘은 챕터 9, 중독을 끊으며의 특정한 것에 대한 집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옷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구두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 내 동료의 오빠는 방에 신문지를 깔고 구두를 쫙 펼쳐놓고 산다. 그 형제들은 키가 작아서 키에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구두에 투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커피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다. 세상엔 정말 다양한 맛들에 맛있는 음료가 많은데 오로지 커피만 선택한다. 한 가지에 중독된다. 중독된 사람들은 그 일들을 어떤 힘의 사슬에 이끌려 하고 있지만 실은 하고 있는 자신도 즐겁지는 않다. 그만 마셔야겠는데 또한 잔의 커피를 사고 있다. 중독은 비어있는 마음을 강하게 채우려는 심리이다. 그건 술이든 도박이든 뭐든 거의 같다. 심지어 이사 가는 것을 집착하는 사람도 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내 마음이 채워질까? 하지만 행위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만족은 적고 후회만이 가득해진다. 어떤 사람은 냉면에 집착한다. 그걸 먹고 먹고 또 먹는다. 위가 나빠지도록 먹는 것이다.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집착도 분명 어떤 심리적 이유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집착은 의지로 끊어지지 않는다. 빈컵을 채우려고 해도 빈컵은 늘그 자리이다. 빈컵에 어두운 건 버리려면 밝음으로 채워야 한다. 버려지지 않는 어두운 요소를 밝음을 부어 희석해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두운 요소들이 점점 쫓겨감을 느낄 수가 있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베푸는 것이다. 베풀다 보면 집착이 사라진다. 어떤 특정 물건이 소중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미니멀 라이프로 나가게 되고 배고플 때만 음식을 먹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진실이 사랑해보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사랑이 돌아온다. 그런 선순환을 하다 보면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져 어떤 음식에 집착하는 이상한 면도 해결이 된다. 마음의 풀어짐은 그동안 애썼던 이상한 습관의 끊어짐을 가져온다. 마음의 편안함은 질병도 고쳐준다. 모든 잘못된 습관들, 관계들, 질병들, 그 어느 하나 마음과 연결되지 않음이 없다.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중독은 끊어진다.